안녕하십니까. 생활체조 금정자 강사입니다. 이제 5월도 이제 얼른 중순으로 다가가네요. 자, 즐겁게 방금 시작하셨죠? 자, 이번에도 가볍게 스트레칭 하면서 한 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리 곧게 펴시고요. 턱 당겨주시고, 양손 앞에 놓으신 상태에서 가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열어주시고요. 둘. 네. 자, 마스크를 끼지 않고 집에서 하실 때는요, 코를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어주시는 복식호흡 항상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호흡이 잘 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편한 호흡 하시면서 따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목 운동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팔 들어 올려서 가볍게 반대쪽 머리를 귀 쪽으로 해서 감싸주시고요. 내려줍니다. 기울여주시고요. 이때 어깨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한번 내려서 따라가지 못하게 늘어뜨려 주겠습니다. 반대쪽은. 자, 기다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이 머리 쪽에 잘 안 닿으시는 분들은요, 가볍게 고개만 젖혀주셔도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세요. 꺾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내려오지 마시고요. 가볍게 손 뒤쪽에 놓아주시고요. 반대에 내려있던 손 올려주시고요. 자, 뒤쪽에서 살짝 크로스 하듯이 머리를 감싸주시고요. 고개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내려가신 상태에서는요, 시선을 배꼽을 본다 생각하시고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고개 들어주시고요. 자, 손을 풀면서 깍지 껴주시면서, 자, 목을 발꿈치, 자, 팔꿈치를 벌려주시고요. 손가락을 깍지를 끼시고요. 걸쳐주시고요. 뒤로 살짝 넘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자, 팔꿈치 그대로 해서 옆으로 펼쳐주시고, 자, 팔 내려오지 마시고요. 그대로 깍지 낀 손 유지하시면서 팔꿈치를 뒤쪽으로 보내는 느낌으로 쭉 한번 펼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모아주시고 손 내려와 주세요. 자, 가다듬어 주시고요. 풀어 주시고. 어깨 돌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깨 돌리기는 양쪽 같이 안 가고요. 한쪽이 불편한 분이 계시므로 한쪽씩 나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먼저 한번 보내볼게요. 네 번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뒤쪽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손목은 꺾어 주시고요. 오른쪽입니다. 올려서 하나, 뒤로. 올려서 둘, 올려서 셋, 올려서 넷. 자, 이번에는요, 뒤에서 앞으로 올려서 앞으로 보낸다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세 번, 네 번. 자, 이번에는 왼쪽 가겠습니다. 가볍게 들어 올려서 뒤쪽으로 보내주시고요. 가볍게 올려서 뒤쪽으로. 둘, 셋, 넷. 자, 이번에는요, 앞으로 보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깨를 귀 옆에 붙인다 생각하시고요. 덜썩 올려볼게요. 자, 올렸다가
달싹. 둘, 달싹. 셋, 달싹. 넷, 달싹. 다섯, 달싹. 여섯, 달싹. 일곱, 달싹. 한번 더. 여덟, 벌어주시고요. 오른팔 가볍게 들어서, 너무 높이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살짝 들어서 왼쪽으로 보내주시고, 반대 손 잡아주시고, 손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시선은 반대쪽으로 가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을 뒤로 넘기는 동작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을 뒤로 넘기시지 못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를 강도를 조금 낮춰서 갑니다. 반대쪽 잡아주시고요. 시선 반대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풀어주시고요. 내려주시고, 호흡 한번 가다듬어주시고, 어깨 사이드로 틀어서 눌러주기 한번 가겠습니다. 등 쪽도 같이 스트레칭이 되겠죠. 먼저 오른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왼쪽 무릎에 가서 닿인다라는 거 느끼시면서 가보겠습니다. 양손이 무릎에 있으면 가벼운 몸이 좋고 잘 안 드시는 분이 많으므로 한 팔은 바닥에 넣고 좀 열고 가겠습니다. 숨 한번 들이마시고요. 내쉬면서 후 뱉으시면서 지그시 무릎을 손바닥으로 누르시면서 어깨가 왼쪽 사선 아래에 가네요. 너무 많이 가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그시 눌러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일어나 주시고요. 호흡 한번 하시고, 가다듬고. 반대손 바닥에 놓으시고요. 왼손 왼쪽 무릎에 놓으시고요. 숨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향상하세요. 절대로 혼자 하시면서 과하게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호흡하시면서 천천히 돌을 올려주시고, 가다듬고, 양손 무릎에 놓으시고요. 배꼽 한번 세워주시고요. 턱 한번 넣어주세요. 다시 한번 바르게 정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자, 만세 한번 할까요? 만세. 자, 팔꿈치를 너무 딱 펴지 마시고 살짝 꺾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꺾으신 상태에서 양팔이 귀 뒤로 넘어간다라고 느껴주세요. 한번 넘겨주시고요. 자, 넘긴 상태에서 오른쪽 가겠습니다. 왼손 오른쪽 무릎에 놓으시고요. 오른팔 엉덩이 뒤쪽으로 가져가시고요. 시선은 뒤로 봅니다. 허리 곧게 펴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좀 들이마시고 후 뱉으시고 올라오시고요. 다시 한번 팔을 뒤로 쓱 한번 넘겨주시고요. 숨 들이마시고 후 뱉으시면서 반대쪽 트위스트 갑니다. 시선 뒤쪽 보시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호흡하시고요. 올려주세요. 자, 만세 하시면서 올라와서 정면 다시 한번 팔 뒤로 넘겨주시고 기지개 펴듯이 쭉 올려주세요. 틀어주십니다. 시선 뒤쪽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리마시고 후. 하시면서. 다시 하시면서 정면 보시고요. 팔 한번 뒤로 가볍게 넘겼다가 이제 힘 너무 빠지지 마시고요. 자, 반대쪽 갑니다. 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마시고 후. 다시 한번 길게 숨 들이마시고 호흡 뜨시면서 내려오세요. 자, 양손까지 껴서 끌어올리시고요. 앞으로 한번 벽 밀기 하듯이 배꼽 세우고 턱 당겨서 쭉 한번 늘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로 갈게요. 자, 만세. 시선 정면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바닥 뒤집은 손 바로 내리시고요. 자, 합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늘은 쉽게 갈게요. 머리 짚어주시고요. 하나 오시시고요. 자, 머리 짚은 손 그대로 동그라미 만들면서 꺾어내려오시고요. 꺾어내려서 한번 유지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세요.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있죠? 자, 가슴 움피고 갈게요. 네. 자, 위로 한번 펼쳐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래. 다시 한번 위로. 자, 양쪽 무릎 바깥쪽 짚어주시면서 크로스 올려주시고 자세 한번 잡고 배꼽 한번 세워주겠습니다. 턱 밀지 마시고요. 팔을 집어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호흡 하시고요. 자, 풀어줄게요. 풀어서 밖에 앉았고요. 안을 잡을게요. 밖에 못 잡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잡으시고요. 안에서 겹쳐서 잡으세요. 숨 한번 들이마시고 후 뱉으시면서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자, 다리 앞으로 뻗어주겠습니다. 뻗으신 상태에서요. 자, 손 뒤로 놓으시고요. 자, 다리는 딱 안 다물어도 돼요. 편안하게 하시고요. 발가락이 천정을 향하게 만들어주세요. 올려주세요. 자, 발끝 아래 발목 한 번. 자, 둘. 항상 활동하시기 전에 이렇게 발목을 꺾었다 올렸다 해주시고 활동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지 발목을 상해를 다치지 않게끔 해주기도 하고 다쳤을 때 조금 더 통증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잊지 마시고 항상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풀어주시고요. 자, 발을 핀 상태에서 상체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이때 무릎을 구부리시면 안 되고요. 배꼽을 아래로 내린다 생각하시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가주세요. 자, 상체 한번 곧게 펴주시고요. 정도 됐으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무릎에 있습니다. 자, 숨 깊이 들이마시고요. 뱉으시면서 배꼽 아래 내려갑니다. 많이 가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러면 손상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풀어주시고. 고개를 먼저 숙이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고개를 들고 갑니다. 고개를 먼저 꺾어버리시면요. 등이 뒤로 빠지면서 스트레칭이 앞으로, 상체가 앞으로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고개를 들고 멀리 보내면서 시늉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좀 더 멀리 가실 수 있는 분은요. 고개도 같이 이렇게 던져주시면 앞으로 던져주시면 됩니다.
엉덩이 한번 덜썩덜썩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요 발목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발목을 먼저 잡고요. 그러면 상체가 조금 더 앞으로 오겠죠. 고개를 꺾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선은 멀리 보시면서 배꼽을 허벅지 쪽으로 가져갑니다. 자, 가겠습니다. 슬쩍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배꼽부터 끌어올려주세요. 한호 쉬시고요. 자, 이번에는 발끝 잡아보겠습니다. 발가락 잡고 가겠습니다. 무릎 구부리지 마시고 펼쳐주시고요. 숨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가겠습니다. 펼쳐주시고요. 배꼽 아래 시선 멀리 됐다 싶으면 고개 숙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배꼽부터 올려주시고. 네. 마지막 동작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무릎에서 한 번 더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후닥후닥 털어주시고. 자, 접어서 한번 숙이겠습니다. 자, 오른팔, 왼팔 한 팔씩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꼬리뼈가 딸려서 올라가지 마시고 꼬리뼈를 바닥에 뒤에서 안정감 있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상체만 숙여준다 느끼시면 됩니다. 숨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배꼽 아래 고개 숙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천천히 짚고 일어나셔서 돌아옵니다. 자, 발을 앞에 있는 발은 뒤로, 뒤에 있는 발은 앞으로 한번 교차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동작 되겠습니다. 자, 한 팔씩 앞으로 내딛어 주시고요. 그리고 숨을 깊이 한 번 들이마시고 후 뱉으시면서 꼭 아래 내려주시고 이마까지 닿으시는 분은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한 손씩.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펼쳐주시고요. 항상 동작이 쉽다고 생각되지만 막상 해보면 어려운 동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무리한 동작은 과하게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안전하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